이달 말 주당 35만 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증시에선 관련 종목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정익 질병관리청 감염병 정책국장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2년간의 여름철 유행 동향과 추세를 분석했을 때 월말에는 작년 최고 유행 수준인 주당 35만 명까지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과 방역당국도 지난주 급증한 치료제 수요에 대응하고자 긴급 예비비를 확보해 26만 명분 치료제 공급 계약을 체결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전망에 이날에도 시젠과 수젠텍, SD바이오센서 등 코로나 진단키트와 마스크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